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5200만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5 총선에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고 선관위에서 개표하는 것들은 국적을 알 수 없는 외국인이 대표 참관인으로 있었다 하면은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선관위에서 불법 조작을 하여 이미 300명의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선관위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천인 공로할 노릇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해서 전국의 국민이 뒤집고 일어났던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60년 만에 일어난 총체적인 부정선거, 이미 오랫동안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자행을 해왔던 불법선거가 많은 조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이 누구나 지켜야만 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공유해야 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이 하나이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중앙선관위가 헌법을 어기고 법에도 없는 부정선거, QR코드를 써서도 안 되는 것은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도 중앙선관위 직원이 이실조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QR코드를 사용하면서 불법 선거를 조작, 자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300명 중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민경욱 의원에 의해서 많은 부정 불법 선거의 증거들이 새록새록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과 TV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결과들로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거 사진, 증거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또는 불법 전자개표기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심코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 총선 5200만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그들에 의해서, 반대한민국적인 그들에 의해서 투표가 조작이 되고 개표가 조작이 되고 IT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외부의 인터넷 조작에 의해서 당선자가 이미 내정이 돼서 나온다는 이런 불법적인 사실을 알면은 전국 국민들이 대성 통곡을 하고 또는 분노에 찬 그 엄중한 분노를 가지고 광화문으로 뛰쳐나와서 이 불법을 자행한 이놈들을 국민의 주권으로 타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선거를 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제 불법을 일으킨 집단들이 개인의 일탄 행위가 아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파괴하려는 적화야욕의 그런 공작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이제 속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론의 자유, 여러분들의 행동의 거주의 자유, 여러분들 재산 증식의 자유가 이제 모두 불법 집단에 의해서 속박이 되면은 그때는 늦게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헌법이 살아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께서는 깨우쳐 주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유튜브 방송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검색하셔서 뉴스와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주변 식구, 가족, 친지들에게 또는 동료, 친구들에게 전파를 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이 불법 부정선거를 국민의 정의로서, 국민의 주권으로서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